大家好，我是 Bobo。여러분안녕하세요 Bobo 입니다오랜만이에요。太忙了，所以没时间录视频。今天一边化妆一边录，化完妆我还得去上课，你们就凑合看一下吧。美国的新总统出来了，他是谁？拜登，拜登，哎，美国现任总统拜登，恭喜他！美国总统对中国的影响非常的大，谁是美国总统，决定了中国以后的路。真的啊，오늘은뭐얘기하냐면오늘은 漂亮이단어대해좀얘기할게요。漂亮자주쓰지마세요。특히여자에게칭찬하고싶으면漂亮漂亮이렇게얘기하면사실은여자는마음에안드는거예요。이단어내얼굴은모르냐？예쁘는지 예쁘는 사람은 漂亮漂亮얘기하기 필요 없어. 안 예쁘는 사람에게 漂亮 漂亮라고 얘기하면 이게 좀더안 좋은 느낌 있어요. 漂亮 외에 다른 단어도 많아요. 오늘은 여자에게 칭찬할 때 쓰는 단어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第一个 气质. 气质呢？气质别哦，有气质，有气质，气质，只얘기하려이러나세요？气质，말하는목숨에서분위기가느껴진거나아니면센스가있어요。그때는有气质라고얘기할수있어요。예를들면刘亦菲有气质，刘亦菲有气质，金喜善有气质。惊喜善，有气质。여왕 같은 분위기 센스가 있고, 다른 사람보다 좀더 강한 느낌 있으면 气场라고 얘기해 주세요. 气场呢, 기분이에요. 예를 들어, 巩俐 很有气场，巩俐很有气场。좀 해야 돼. 巩俐 알죠, 여러분? 연기도 잘해요. 한국에서 어떤 누구 气场 있어요? 한국에서는 누구지? 全智贤. 全智贤 有气场，全智贤有气场。그렇게쓸수있어요。하고麦当娜有气场，麦当娜有气场。麦当娜，오랜만이에요麦当娜，어디가는지？知性，知性，知性呢？지식도있고교양도있는사람이에요。예를들어，汤唯很知性，汤唯很知性。여자가知性되게좋아해요，사실은지식많고예쁘고이런거는知性이에요。优雅，优雅，优雅呢，无哇哈代表，三星公司的大公主很优雅，三星公司的大公主很优雅，非常优雅。俏皮，俏皮，花季度있고성격도있다。그때는很俏皮。예를들어 제시, 제시는 섹시지만 도很俏皮예요。她很俏皮。제시, 제시 很俏皮。很俏皮。清纯，清纯，청순하다。깨끗하고순수한느낌。清纯。예를들어 IU 很清纯，IU 很清纯，对，다가르치는데아직화장도안끝났어요。我不会一心二用，我不会一心二用。다음분은그냥먹으면서얘기할게요。화장하면서얘기하면화장도잘못하고잘가르치는지평지할때봐야돼요。또뭐해야되나？아이고，
画一下眉毛，画一下眉毛。저眉毛，哎呦喂，그냥대충，哎呦喂，아야，오늘영상여기까지끊어야될것같아요어저이렇게는화장못해요거울보고화장해야될것같아요그래요오늘은여기까지하겠습니다짜잔